중국의 탁 트인 화장실, 칸막이 없는 화장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의 차이나 토일렛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로 노드월, 도어리스 등이 뜹니다. 서로 인사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니아오 화장실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5년에 화장실 혁명을 천명하고 화장실의 현대화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 외곽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의 오픈 화장실 목격담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중국의 이런 화장실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거의 정설처럼 알려진 건 중국이 감시사회라서 화장실에서 간첩들끼리 접선해서 음모를 꾸밀까봐 가림막을 아예 없애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가설은 인터넷에 한국어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곧 살펴보겠지만 중국의 이러한 형태의 공동 화장실이 처음 나타난 시점을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곤충 모드로 조금 파봤습니다. 중국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의외로 금방 적응된다고는 하지만 딱히 적응하고 싶지 않은, 영원히 적응하고 싶지 않은 이런 화장실의 연원을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사진을 계속 쓸 순 없으니까 화면은 다른 이미지들을 주로 쓰고 정말 필수적인 자료사진만, 혐오물이 아닌 것에 한해서만 엄선해서 쓰겠습니다. 즉 갑자기 이상한 사진 안 나오니까 실눈 뜨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 이렇게 변기 뚜껑이 닫혀있을 땐 심박수가 급증하고 머리카락이 곤두서요. 먼저 유튜브 지식 채널들이나 인터넷, 책 등에 있는 가설들을 짧게 소개하고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근거가 빈약한지 짚어보고 더 그럴듯한 설명,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식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이전에 태국에는 왜 트랜스젠더가 많을까 영상에서 비슷한 접근법을 썼습니다. 먼저 가볍게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화장실에 대한 중국인들의 해명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문이 없는 게 더 위생적이다. 화장실에선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다 같이 문고리를 만지면 더럽다. 즉 우리 중국인들이 더 깨끗하기 때문에 오픈 화장실을 쓰는 거다 라던가, 심지어 우리는 양변기가 아니라 재래식 변기를 쓰는데 오히려 재래식 변기가 몸 어디에도 안 닿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다, 즉 우리가 깔끔 떠는 거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대의 시각으로 억지로 붙인 해석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형태의 화장실이 처음 나타났을 때의 경제와 과학 수준을 생각하면 세균이나 감염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오픈된 화장실이 감염 위험이 적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나중에 붙인 그럴듯한 해석은 마치 인간의 코가 높은 이유가 안경을 받치기 위해서다 라는 설명처럼 억지에 가깝습니다. 또 칸막이가 없어야 치안이 없다, 즉 범죄 예방 목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오픈된 화장실보다는 칸막이가 있는 게 프라이버시가 더 보호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무리한 주장들을 제외하고 해외 자료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설명은 중국의 농촌은 아직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 화장실은 농촌에 주로 있고 농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형태의 화장실을 써왔기 때문에 이 문화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키워드, 농촌과 가난이라는 키워드가 영어로 쓰인 중국인들의 해명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엔 가난할 때도 농촌이든 어디든 이런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농촌이라는 것과 칸막이 없는 화장실에서 수치심 없이 볼일 보는 게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납득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고 소위 감시사 해설, 작당모의 방지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운동 시절 경험과 맞물려 칸막이 화장실이라는 내밀한 공간에서 낙서 등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던 경험, 혹은 그런 낙서들을 봤던 기억과 맞물려서 이 감시사 해설이 우리들에게 더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감시사 해설은 앞서 말한 대로 인터넷에서도 한국어로만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영어, 일어, 해외의 중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에 관한 책들을 이 정도 확인해봤는데 여기에서도 이 한 권에만 화장실에 대한 설명이 있고 여기에서마저도 믿거나 말거나 느낌으로 이 감시사 해설을 소개합니다. 문헌이나 전문가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운 가설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감시사 해설이 막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의 칸막이 없는 화장실이 등장한 시점이 중국이 감시사회로 전환한 이후, 특히 일반인들도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한 문화대혁명 이후에 나타났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히 중국 근대사의 빅 이벤트들을 정리해보면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대륙을 장악했고, 58년부터 4년 동안 대약진 운동, 경제 강국으로 약진하기 위한 공산당 주도의 대약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대약진 운동의 처참한 실패로
입지가 좁아진 마오쩌둥에 의해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을 겪었습니다. 마오의 어록을 하나씩 품은 홍위병들에 의해 문명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6년 이후에 일어나장실이 나타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인 대약진운동 때는 중국 전역은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흥분에 휩싸여 있었고, 특히 농촌은 공산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농촌의 지지를 통해 대장정 등을 거치며 국민당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는 게 감시 목적이었다면, 문화대혁명 이후에 농촌보다는 지식인이 많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많아서 감시의 필요가 큰 도시 위주로 나타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칸막이가 없는 화장실은 이미 대약진운동 때부터 농촌에 있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다 보니까 자료사진은 없는데, 리쿠노 작가가 대약진 운동 당시의 농촌을 묘사한 그림에 이런 칸막이 없는 화장실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런 화장실이 대약진 운동 때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1958년 대약진 운동을 시작하며 소련의 집단 농장을 본따 인민공사를 설립합니다. 그때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 인구들의 공동생활이 시작됩니다. 식사도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공동식당에서 함께 했고, 개인 취사를 하면 계급이 생긴다는 이유로 집에서 조리도구가 나오면 처벌되기까지 했습니다. 인민공사를 계기로 농촌에서는 사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중요한 건 비료 모으기였습니다. 화학비료가 보급되기 전에는 인분은 거름의 재료로서 귀한 물자였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안서의 소설 금 안턴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보면 고향 사람들에 대해 개성 깍쟁이들은 마실 나갔다가도 오줌이 마려우면 제 집 밭머리에 와서 누지 남의 밭에 누는 법이 없었다고 묘사합니다. 또한 똥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땅으로 돌아가 오이호박이 주렁주렁 열기하고 수박과 참외에 단물을 오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배설의 기쁨뿐 아니라 유익한 것을 생산하고 있다는 긍지까지 맛볼 수 있었다. 고 유쾌하게 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중국의 도시에서는 공중화장실 사업을 하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건물주가 되는 것처럼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인분 사업자들을 재벌의 벌을 따 분벌이라고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화학비료가 없는 농경사회니까 거름은 당연히 수요가 있고, 인분의 특성상 다른 데서 먹고 화장실에서는 놓고만 가는, 원가도 재고도 없는, 어떤 기술도 필요 없는, 앉아있는데 돈이 그냥 걸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수익성이 너무 좋아서 조직폭력배들이 공중화장실을 접수하기 위해 경쟁하기도 했고, 주변 상가와 민가로부터 인분을 징수하거나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인분을 강탈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료가 대약진 운동 당시 굉장히 귀했다는 건 잘 알려진 당시의 일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얌전한 정도가 비료로 쓰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가축의 오줌이 묻은 흙벽을 비료로 쓸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멀쩡한 집과 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료가 귀했던 상황 농촌의 공동농장 시스템에서 인분을 공동관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농촌을 경험했던 중국계 미국 학생이 그린 건데, 이런 화장실 건물의 내부 구조입니다. 분뇨를 가져가기 위해 1층에 작업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렇게 2층으로 올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얼핏 봐도 논한 가운데 이런 화장실이 단독 건물로 있었다면 누가 화장실을 쓰는지, 누가 금방 안 나오는지 밖에서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감시의 목적으로 굳이 내부에 칸막이를 없앴을까요? 즉,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공동 화장실의 이유가 가난한 농촌이라는 중국인들의 해명이 실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공동 농장을 위한 비료 공동 관리의 목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작은 공동 농장이었다고 해도 이어진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이런 화장실이 문화로 자리잡게 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문혁 때 홍위병들이 가정집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으면 부르주아적 사치물이라고 해서 보는 족족 때려 부수곤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화장실을 사유하는 건 평등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문혁 이전부터 공동 화장실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홍위병들이 개인 화장실에 분노했다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동 화장실을 썼다는 거겠죠. 이제 남은 질문 하나는, 이게 정말 100만불짜리 질문, 밀리언 달러 퀘스천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거름 공동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도 인간인데 칸막이 없이 볼일 보는 것에 수치심이 들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배변 활동에 대한 수치심도 문화적으로 학습되는 면이 크다는 것, 현재의 남자들도 소변을 칸막이 없이 보는 것에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것, 공중목욕탕이 일본의 영향으로 구한말에 한반도에 소개됐을 때 조선인들이 타인들과 함께 몸을 씻는 걸 망측한 일로 여겼던 것, 야만이라고 여겼다는 것, 그리고 로마 시대의 화장실에도 칸막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그런 수치심이 학습될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중국의 탁 트인 화장실은 감시사회 이전부터 있었다. 분뇨는 농경사회의 필수 자원이었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은 공동농장입니다.
농장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혁 광풍을 겪으면서 그나마 있던 개인 화장실 문화가 박살났다. 이게 제가 세워본 중국 화장실에 대한 가설입니다. 책 읽고 참 생산적인...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출판이 자유롭지 않고 특히 화장실은 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로 여겨지는 중국의 치부와 다름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이나 정서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정보들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한정적인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희한한 화장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나 좋은 반론이 있으면 댓글창에서 나눠주시고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주제를 선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식사하시면서 여기까지 완주한 분이 계시다면 리스펙트. 무엇보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